일단은 먼저 밀가루를 먼저 끊었어요. 기름을 바꿨고 설탕도 한번 끊어볼까? 그러다가 한 달 만에 한 5kg 감량을 했어요. 시간 제한 섭취를 하면서 또 1kg가 빠지고 또 1kg가 빠지고 지금 한 13kg 정도. 13kg요? 네. 왜 둘라라는 일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아파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 99.9kg의 혈압은 220까지 올라왔었고 단백질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얼굴에 일단 아토피를 갖고 있었어요.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응급실에 정말 많이 뛰어갔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되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다른 엄마들이 당하지 않고 앞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에. 다이어트 과학자 최교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제주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주 정부청사 근처에 있는 둘라센터입니다. 옆에 계신 둘라 선생님 제가 오늘 모셨는데 장담컨대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먼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모님들 출산할 때 동반해주는 출산 동반자 둘라라고 하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수진 대표님께서는 여기 둘라센터의 이제 대표님이시면서 네. 저에게 한 몇 달 전쯤에 연락을 주셨어요. 네. 왜 연락 주셨죠? 유튜브를 보고 체중을 많이 감소했죠. 감량했죠. 그래요? 네.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7월이었어요. 7월에? 7월에 뭐 알고리즘에 써서? 네, 그렇죠. 네, 보고 아, 너무 이제 편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한번 해볼까? 그 생각으로 했다가 일단은 먼저 밀가루를 먼저 끊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꿨고 그러고 나니까 설탕도 한번 끊어볼까? 그러다가 한 달 만에 한 5kg 감량을 했어요. 한 달이요? 네. 엄청 빠르네요. 네. 운동을 하진 않았고?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빼기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식 종류를 뺐다는 거죠? 그렇죠. 종류만 빼서 5kg 감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도 조금 시간 제한 섭취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시간을 늘려왔던 것 같아요. 공복 시간을. 그러면서 하니까 또 1kg가 빠지고 그러고 나니까 또 1kg가 빠지고 그러면서 10kg 정도 감량을 하다가 엄청 빠르시네요. 네, 지금은 뭐 조금씩 먹고 싶은 거 먹어도 계속 몇 그램 몇 그램씩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한 13kg 정도. 13kg요? 네. 네. 그 정도 빠졌죠. 네. 그 전에는 어떻게 드셨는데요?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들께서 선물로 갖다 주신 빵 있는 대로 다 먹었고요. 그리고 밤늦게 제가 출근 시간이 9시고 퇴근 시간이 한 10시, 11시 정도 되거든요. 집에 가서 나한테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필요했죠. 너무 노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계속 집에 가서 10시, 11시 돼도 먹었었죠. 무언가를. 또 일과 중에 잘 챙겨 먹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일과 중에. 하루에 몇 회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짬날 때마다 먹었어요. 아주 소량씩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사모님 또 가시면 또 그 사이에 또 먹고 또 사모님 가시면 또 그 사이에 먹고 그 텀이 1시간, 2시간 될 수도 있겠죠. 보통 주무시는 시간은 몇 시인데요? 새벽 1시, 2시에 잘 때도 있고요. 출산 있는 날은 거의 48시간 눈 떠 있는 날도 있고요. 아, 잠 안 자고? 네네. 엄청 불규칙적인 것도 있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눈 떠 있을 때 계속 애매하게 좀 먹었던 거예요. 네, 거는. 애매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럼 지금 몸 컨디션 어떠세요? 아, 지금 매우 좋아요. 몸이 너무 가벼워요, 일단. 아, 그래요? 네, 몸이 너무 가벼워요. 혹시 이전과 지금 약간 조금 더 컨디션이나 뭐 이렇게 증상적인 차이들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잠을 잘 때 숙면을 좀 취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서 잠들기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중이 좀 빠지니까 더 많이 집에 가서 기절을 그냥 기절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둘라라는 직업이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둘라라는 직업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출산한 여성이 출산한 여성을 돕는 거를 칭하는 걸 둘라라고 해요.
의료인으로서 해줄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통증이 있을 때 옆에서 좀 손도 잡아주고 좀 분위기도 편안하게 좀 만들어주고 옆에서 남편분들이 좀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이건 이렇게 해요, 저건 저렇게 해요, 지금 사모님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같이 아내를 좀 도와줍시다 라고 조금 옆에서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전체적으로 케어해주는 역할을 좀 해줘요. 왜 둘라라는 일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아파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이가 아파요? 네. 수진님의 아이가? 네네. 아파서. 제가 임신을 했을 때 99.9kg에 출산을 했는데 저는 제왕절개를 했어요. 99.9? 네. 99.9kg. 그리고 혈압은 220까지 올라갔었고 몸에서 단백뇨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응급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두면 산모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굴에 일단 아토피를 갖고 있었어요. 태어났는데 빨개요, 눈썹 있는 데가. 태어나자마자 아토피가 있다고요? 네, 태어났는데 눈썹이 되게 빨개요. 거기에 이제 딱지가 앉기 시작을 하고 신생아인데 내가 임신 기간에 무언가를 되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런가를 되게 많이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산모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먼저 시작이었어요. 저의 둘라의 시작은. 아, 그때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짤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보고 짤 수도 있어요. 네네. 저는 강남 병원에서 비만 클리닉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말해도 괜찮아요? 네네. 이건 몰랐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 만한 병원인가요? 네, 유명한 병원이죠. 그렇구나. 비만 클리닉에서 약 드세요, 주사 맞으세요, 지방 흡입하셔야죠, 이렇게 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제가 이렇게 만났네요. 완전 다른 세계로 들어왔네. 이게 몇 년 전이에요? 20대 중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39이요. 20대 중반, 네. 약 한 15년 전쯤에? 네. 이때가 출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전 지금 첫 아이가 13살이에요. 네. 아이가 나이가 많네요. 네. 다 컸네요, 이제 그냥. 네. 20대 중반에 출산을 하셨는데, 네. 첫애를. 네. 첫애를 낳을 때 그때 체중이 거의 100kg 가까웠다. 네. 그리고 건강이 약간 엉망 상태에서 낳았고, 네. 뭐 애가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아, 딸 있고 아들 있어요. 아, 첫째가 딸이요? 네. 네, 그 따님분이 이제 아토피가 있었고, 네, 아토피가 있었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응급실에 정말 많이 뛰어갔던 것 같아요. 아, 응급실에 가야 됐어요? 호흡을 못해서 산소통이 들어갈 정도로 알러지 때문에 기도가 다 막혀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알러지 반응 때문이에요? 네. 저희 시댁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아이가 털 알러지가 있는 줄 아예 몰랐겠죠? 근데 그게 강아지 때문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자꾸 아프는 거예요, 아기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꾸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오고 피부가 막 다 뒤집어져요. 울긋불긋 울긋불긋. 그 신생아가. 돌 지나서 알러지 검사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서양에 비해서 한국이 알러지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자기 알러지 잘 모를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강아지 때문에 아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하죠.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응급실에,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애가 막 숨이 넘어가니까 계속 응급실에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줬는데요? 레블라이저 호흡기 치료 그거 해주고 증상만 결국에는 다루고 또 다시 내보내는 거지. 네, 원인 못 찾고 투여만 계속하고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찌어찌 보내다가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좀 더 심각했어요.
그 아이는 생후 2주 때부터 이제 중이염을 앓고 있었거든요. 중이염. 중이염. 중이염이 뭐예요? 귀에 물이 차는. 그래서 점점 물이 차다 보니까 그게 안에서 곪고 나중에 청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지금 10살인데 수술을 한 10번 이상 한것 같아요. 청력엔 이상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아이는 평생 수술을 해야 되는 아, 계속 아이를. 수술해야 돼요? 네네. 사실은 지금 장애가 올까봐 조금 두렵긴 한데. 그럼 둘째 낳을 때 건강 상태는 어땠는데요? 뭐 아, 엉망이었겠죠.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뭐 개선을 해야겠다.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혀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한 80kg, 90kg의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뭐 저를 먹는 거를 제재하거나 너 지금 건강이 안 좋아 임신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았었고 저 스스로도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그때 비만 클리닉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그게 뭐 약이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건강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공부해 나가 보니까 원인은 다 엄마한테 있었던 거죠. 알러지 반응이 이 자체 아이도 있으니까 이 편도랑 아데노이드가 남들보다 많이 비대하게 태어났어요. 비대하게 태어난 거죠.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절제 수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지금 절제를 했거든요. 아데노이드랑 편도랑.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심해서 아데노이드는 한그 이후에 돌 지나서 수술을 바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한 두세 번 정도 더 절제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수술할 때마다. 알러지 반응 때문에 이게 다 자라요, 조직들이. 그러니까 또 다시 비대해지니까 또 절제하고. 비대해지니까 또 절제하고. 좀 마음 아프지만 좀더 들어가 볼게요. 그 시절에 그 건강에 엉망이던 시절에 생활 습관은 어땠어요? 밤마다 매일 치킨 먹고요. 밀가루 뭐 정말 먹고 싶은 거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만 클리닉 다녔을 때처럼 그냥 나 살쪄도 약 먹고. 약 먹었어요? 네. 어떤 약이요? 프링 제제들, 제니칼 그리고 지방 흡입도 했었고 그 메조 세라피라고 주사 지방분해 주사 맞고 그런 거를 너무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하면 살이 빠져요? 빠지더라고요. 그때 단기적으로? 당시는 단기적으로 그때 당시는 빠졌었고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원래 했었던 사람이니까 괜찮아 살쪄도 난 다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살 빠질 건데 무슨 문제야?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 때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갑상선 약을 지금까지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건강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예 못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살찌는 걸또 단순히 체지방이 많은 것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기도 하네요. 네, 호르몬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그냥 갑상선이야 누구나 올수 있는 건데 그냥 뭐 운이 안 좋아서 나도 갑상선이 생겼나 보지. 20대 후반인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병원에서 일하던 원장님께서도 그냥 약 먹으면 돼. 이렇게, 원장님이 의사잖아요. 네, 약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약 처방해 주시고 하시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왜 나한테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둘러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아이가 아파서 더 깊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마의 문제라는 거를 알았고요. 그리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죄책감이라고 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슬펐고. 그래서 지금 밤낮없이 일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죠. 너희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엄마는 그런 거를 다른 엄마들이 당하지 않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엄마가 좀 늦게 들어와도 너희가 좀 이해를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출산을 하고 나서 둘러가 되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라를 결심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아 이제 조리원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조리원에 들어가서 이제 산후조리를 해보니까 내가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몸을 추스리고 첫째 낳고 몸을 좀 추스리고 조리원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모님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근무 시간이 조리원에서는 10시부터 5시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보면서 충분히 산모를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산후조리원이.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사모님들 테라피 도와드리는 일을 했었고요. 사모님들을 조금씩 만나다 보니까 아 이제 사모님들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흘러서 있다가 이제 제주도에 오게 된 거는 아기가 이제 보청기를 삽입을 해야 되겠다 판정을 받고 중금속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네. 그래서 미세먼지를 도망가고 싶었죠. 그렇다고 해서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자신 없고,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이제 살게 됐죠. 마지막 수술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4년 전. 네, 4년 전에 와서 조그만 이제 원래는 여기가 센터가 아니었고요. 네. 시청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곳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야? 네. 아니면 차리신 거야? 오픈을 한 거죠. 원래 일르마망이 작게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 확장 이전한 곳이죠. 여기 엄청 멋있는데. 역시 또 작은 때가 있죠. 네. 작은 곳에서 네, 좋아요. 이제 일을 하다가 그때 출산은 여기가 자연주의 출산 병원이 없었어요. 제주에. 네, 제주에. 서울엔 좀 있나요? 네, 있어요. 제주에 없었다. 은혜 산부인과 뭐 동탄 제일 뭐 여러 곳이 있거든요. 메디플라워도 있고 연예네이처도 있고 유명한 곳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곳에다 이제 여기 제주 왔다가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산을 하다가 아, 출장 일을 하러 가시는 거죠? 네. 서울로 왔다 갔다 출산을 하다가 이제 지금의 병원을 만나서 일을 하게 됐죠. 지금의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데? 제주도에 드림폴의 산부인과라고 하는 자연주의 출산 여기가 생긴 거예요? 병원이에요. 네, 새로 오픈을 했어요. 3년 전에. 그냥 우연히. 우연히 만나게 됐죠. 네, 전담 이제 병원 둘라가 되면서 원장님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은 뭔가요? 자연주의 출산은 보통들 회음부절개, 뭐 관장, 제모 이렇게 3대 굴욕이 없는 거를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하시는데 3대 뭐가 없다고요? 3대 굴욕. 굴욕이요? 아, 굴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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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은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제모를 하고 네. 중요 부위를 제모를 하고 그리고 회음부절개를 꼭 해야 되고 꼭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래 네. 병원에 가면 그냥 다 한다. 네. 회음부를 자연분만을 잘라야 된다, 조금. 네. 절개를 해서 아기가 머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관장이었나요? 네, 관장. 관장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선택일 수 있어요.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아, 그래요? 네. 병원에서는 꼭 해요. 보통 루틴이죠. 필수. 그러면 그 3대 굴욕이 없는 출산인데, 네. 좀더 설명해 줄수 있어요? 네, 3대 굴욕이 없는 출산인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연주의 출산은.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예요. 태아하고 엄마하고 그 가족이 먼저여야 하는 거예요. 출산의 주체가? 그렇죠. 의료적인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출산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출산. 네. 나는 좀더 편안한 출산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출산을 하는 거죠. 보통 어디서 하는데요? 그게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자연주의 출산 병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선택을 해서 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 그 병원에서는 산모님께 좀더 선택지를 많이 드려요. 무엇을 원하세요? 어떤 출산을 하고 싶으세요? 아, 병원에서 그러니까
출산 계획을 물어본다? 그렇죠. 뭘 물어본다고요, 아까? 당신은 이제 의료적인 개입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것도 다 선택으로 하는 거죠. 필수가 아닌. 의료적 개입이 어떤 게 있는데요? 아까 3대 부류. 관장, 회음부 절개, 네, 제모, 그리고 그런 것도 될수 있어요. 무통주사. 무통주사. 네. 무통주사가 뭐예요? 경막의 마취라고 해서 척추에 국소 마취제를 해서 진통을 감통시키는 아, 척추에 주사를 놔서 이제 산모님이 진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취제를 넣으면 그 진통이 사라지거나 아, 감통이 돼요. 마취제네요. 네. 마취제고. 그럼 무통주사를 놓으면 좀안 아파요? 안 아파하시죠? 아, 그래요? 네. 그게 또잘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계세요. 아, 원래 병원에서 출산할 때는 무통주사는 뭐 필수인가요? 아니면 뭐 선택이에요, 거기선? 거의 대부분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보험을 적용해줬어요. 맞으세요라고. 그러면 산모들은 당연히 이제 좀안 아프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냥 쉽게 가는 거구나. 네네네. 그 출산의 고통이라는 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실 좀 사람이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뭐 무통주사를 맞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통주사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무통주사를 안 맞고 좀 분만 직전에 산모님들이 운동도 하고 호흡도 연습을 하고 그러면 분만 시간이 확실히 단축되거든요. 근데 그런 산모님들은 사실 무통을 맞으실 시간이 없어요. 의료적인 거를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다 진행이 돼요. 뭐가요? 아기가 나올 준비가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아기가 나오는 통로가 네. 0에서 10cm까지 다 열려야지만 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진통을 하고 병원에 갔을 때 3cm에서 5cm 정도 열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준비가 잘된 산모님들은 한두 시간 만에 10cm가 다 열려요. 한두 시간만에? 네. 네. 그러면 무통을 맞을 시간이 없는 거죠. 무통주사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맞을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고. 네. 나 아프진 않아요, 그때? 고통이 있어도 옆에가 둘러가 동반을 하고 있고 보호자가 잘 산모님의 골반을 잘 마사지를 해주면 어느 정도 감통은 돼요. 어쨌든 좀 빠르게 그냥 진행돼 버린다. 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잔주에서도 무통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은 가능하세요. 아, 할 수도 있고 한데 잔주 출산을 잘 준비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기가 좀더 빠르게 그냥 쉽게 나오기 때문에 좀 무통주사를 선택할 가능성이나 비율이 좀 낮은 편이다. 매우 매우 낮아지죠. 낮아요? 네. 아,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의 분들이 무통주사를 맞으세요? 잔주 출산을 하다가? 저랑 준비를 하고 출산방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한 20%, 2, 30% 30%? 정도밖에 무통을 맞지 않으세요. 산부인과에서 나올 때는 거의 100% 가깝게 맞는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냥 들어가서 꽂고 시작을 해요. 꽂고 시작한다? 네, 척추에 무통주사 바늘을 꽂아놓고 그러고 나서 필요시에 주사를 하는 거죠. 근데 산모님들은 다 모든 분들은 내가 출산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아플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산모님들 여성들이 관심이 있을까 싶어요. 내가 출산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만에 아기를 낳을까, 회음부 절개가 아플까? 여기에 더 집중돼 있어요, 사실은. 사모님들이. 그래서 요즘은 아플까 봐 선택 제왕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질식분만을 하지 않고 배를 절개를 해서 아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아,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계획하고 들어간다? 그렇죠. 아, 저는 배 가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게 많다, 요즘에. 네. 저는 아기가 신호를 보낼 때 아기를 낳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 요즘 제왕절개 관련된 뭐 통계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뭐 비율 같은 거? 원장님께서 내주신 게 있으신데 지금 한48% 정도 되더라고요. 48%의 산모가 제왕절개를 선택해서 하고 있거나, 절반이 네, 응급으로 수술을 하거나, 제왕절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탑5 안에 들어요. 전 세계에서? 네.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의료진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술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고 하니 준비되지 않은 산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출혈도 많아지고 아기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너무 이게 거대 아들이 태어나고. 잘못된 케이스들이 뭐가 있어요? 준비 안 된다 했을 때? 잘못된 케이스 너무 난산이 되는 거죠. 난산. 네, 난산이 된다는 거는 분만 시간이 원래 한 초산모들은 12시간 뭐 좀 더 해줘도 한 24시간 정도 해주는데 그 이상 너무 출산이 길어지는 거예요. 난산 말고 뭐 너무 아기가 우량 아들이 태어나서 쇄골 골절이 생긴다든지 태어나다가 나오기 너무 크면 네. 이제 다치는구나. 네. 너무 이제 아기가 머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백큐움 이제 뚫어뽕 같은 걸로 아기 머리를 입으로 끄집어내거든요. 그런 걸 하다가 뇌손상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애기가 그, 너무 커서 뭐, 엄마가 힘을 못 주니까 뚫어뽕 같은 걸 사용해요? 네, 네. 머리에다 이렇게 해서? 네. 또 뭐 있어요? 일단은 생명의 지장이 있을 수 있죠. 뭐든 산모든 아기한테든 엄마의 혈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아기가 너무 장시간 뱃속에서 진통을 하다 보면 엄마뿐만 아니라 태아한테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의료진도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준비되지 않은 산모님들은 그만큼 진행도 더 느릴 수밖에 없고 출산이라는 건 운동을 했느냐 호흡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 시작부터 끝까지 체중이 얼마나 증가했고 그리고 얼마나 잠을 잘 주무셨는지 수면 패턴 네. 얼마나 호르몬 분비가 잘 돼서 밤에 우리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뭐 하나만 가지고 아기를 잘 낳았다 못 낳았다 이런 거 가지고 좀 판단하기 좀 힘들고요. 그러면 그래서 출산을 잘 준비한 케이스, 순산하는 케이스들은 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이거 막 뭐 포함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잘 주무세요. 잘 자야 된다. 네, 그리고 낮잠을 잘 안 주무시는 분들. 오. 낮잠 안 주무시고 밤에 수면 취하시는 분들. 오. 밀가루 좀 제한하고 네. 단 거 많이 끊으시고 단백질 위주 식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순산을 하고요. 체중이 많이 늘지 않고. 아, 임신 기간 동안 원래 살이 찌긴 하는데 네. 많이 늘면 안 된다. 네, 10kg 미만으로. 10kg 미만. 네, 증가하고. 언제 기준으로 10kg예요? 뭐 수정부터? 그때부터 10kg 미만으로 증가하고 출산 직전까지 10kg 미만이고 그리고 사실은 근육이 좀 없는 분들이 아기를 잘 낳아요. 아, 근육이 없는데? 네. 어, 왜요? 어, 아까 골반의 모양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골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 네. 우리가 뼈 주변에 이제 근육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위로 지방이 있고 네. 근육이 너무 단단하시고 많으신 분들,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아기가 산도를 통해 이제 나오는데 뼈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조금 덜 나와요. 그래서 근육 없는 분들이 이완이 잘 되거든요. 아. 유연하잖아요. 근육이 없는 분들이 좀 유연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잘 나요. 그러면 약간 근육 자체의 문제보다는 네. 근육이 약간 좀 수축성 운동만 너무 많이 했을 때 네.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맞아요 그렇게 근육이 많아도 얘를 잘 수축하고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이면 맞아 유연하신 분들 유연하신 좀, 분들이 그러니까 이완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 이완을 잘 해야 돼. 너무 긴장돼 있고 조여져 있으면 그게 안 풀리니까 안 된다. 그럼 어떤 운동이 필요해요? 어 지금 제가 하는 운동은 권장하는 운동은 SPS 운동이라고 해서 SPS 네 그런 운동인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걸 하면 뭐가 좋은데요? 오늘 또 도구가 많이 등장하네요. 네네네. 폐하는 척추 앞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렇죠. 척추 앞에 위치해 있고 네. 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 골반이 속골반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속골반. 속골반은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네. 안에 내진을 해요. 네. 치골을 지나서 이 미골까지 길이를 속골반이라고 해요. 치골에서 미골까지. 네. 네. 이를 내진을 할 때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8cm 정도 나와야지 우리가 순산을 잘 할 수 있다. 8cm가 깊이가? 네. 어. 이렇게 안에 길이가. 네.
손가락이 들어갔을 때 8cm 정도. 네. 애기 머리가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8cm 정도 됐을 때좀 순산할 수 있다라고 돼요. 근데 우리가 보행을 할때 앞으로 골반이 전방경사 될 경우 지금 보이세요? 네. 여기 좁아지죠? 이게 전방 네. 아, 예, 네, 맞네요. 좁아지죠? 좁아지죠? 예, 네, 그래서 좁아질 경우에 이 애기 나오는 출구가 같이 좁아지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골반 항상 중립 상태로 되어 있어야지 애기가 내려올 때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할수 있겠죠. 전방경사를 옆에선 보일 수 있어요. 후방경사는 뒤로 넘어가는 거고. 이건 이게 아 중립이고 네. 전방경사. 이게 전방경사죠. 네, 전방경사로 내려가면 안에 애기가 나온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 위치를 좀 중립을 맞춰준다. 네, 중립을 맞춰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직립보행을 하는데 태아가 앞에 있다 보니까 골반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이 SPS 운동은 앞에 이게 장요근을 늘려주고 대퇴직근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중립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SPS 운동은 복식호흡이 기본이에요. 태아가 척추에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붙는 그 힘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압이 작고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러면 자궁의 힘도 좋아지겠죠. 자궁도 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힘을 자꾸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난산을 줄여주고, 그리고 자궁이 어찌됐든 아기를 밀어내는 거니까 네. 그 힘이 좋아져서 만출력이 높아져요. 만출이 뭔데요? 아기를 밀어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네. 만출력이 네. 높아진다. 네, 좋아요. 만출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너무 배가 많이 앞으로 나오면, 배가 너무 많이 처지면, 안에서 애기가 회전하는 각도가 더 공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안에서 회전을 해요. 네. 그럼 탯줄 감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감는다는 게 감는 목에도 감고 막 다리에도 감고 팔에도 감고 막 이러거든요. 매듭지어 지어지고. 아, 공간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주스보다 배가 작은 게더 좋아요. 큰 이해했어요, 것보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많이 움직이면 탯줄이 감길 수 있다. 진짜 어렵네요. 진짜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어머니들은 그렇게 다 나오신 거지? 그러니까 이 골반에 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아이가 거꾸로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공간이 적당해야지 애가 딱 적당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 근육 같은 걸좀 이제 단련시켜서 잡아준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거의 다 앉아서 업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골반에 변형들이 많이 와요. 이미 많죠. 그리고 되게 유연성, 가동성 떨어지고. 와, 그러면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애 낳기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점점 해가 거듭날수록 매년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출산이 힘들어진다는 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참고로 이제 제가 여기서 제가 제주도에 오게 된 것은 대표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고 그리고 강연을 제안받은 게한달반 전쯤인가 두달 전쯤이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짬짬이 이제 약간 산모 건강이나 이런 출산 관련해서 좀 공부 좀 했는데 그동안 저도 관심을 크게 안 두고 있었던 영역인데 어쩌면 이 시기에 영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임신을 준비하는 그 시기부터 건강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질 때 이미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부터 10달 진짜 생활 습관 관리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아이한테 필요한 영양소 잘 줘야 되고, 진짜 중요하다. 근데 그때 이렇게 하다가 나와버리면 어쨌든 그 전까지 썼던 이 모든 것들이 다이 아이의 평생 건강. 근데 그게 신체적 건강, 어떤 정신적 건강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모의 대사 건강도 일반적인 그냥 사람의 대사 건강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똑같이 생활 습관 똑같이 건강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충분한 영양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나 과다한 혈당 같은 것들이 이게 산모뿐만 아니라 애한테도 문제되는구나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혈당 고인슐린 혈증이 반복되는 게 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나쁜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고 너무 자주 먹고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정수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면 아이한테 혈액이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의 이후에 당뇨나 비만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일반적인 20, 30대 여성분들 다이어트 해도 그냥 지금 그건 하나의 몸인데 이 시기 열 달의 몸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닌 거야. 맞아요. 혹시 그 20대 중반에 첫 애를 임신했을 당시에 네. 대표님한테 말을 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어우 너무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약에만 의존하고 그 일했었던 그 기억만 갖고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좀 출산이랑 임신 출산을 좀 공부했었더라면 좀 더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았을까 되게 아쉬운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려. 그대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좀 누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었더라면 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엄마들한테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많이 매우 많이 해요. 맨날 보는 엄마들마다 밀가루 드시지 마세요. 잠 잘 자야 돼요. 낮잠 주무시지 마세요. 운동 많이 안 해도 되지만 식단 먼저 교정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엄청 궁금한데 아니면 예비 부모님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기를 낳는 날 그 뭐 진통부터 그 끝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